유튜브 친구분들 구독해 주세요. 안녕하십니까, 떡볼게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도오빵은 신천 한매 떡볶이에 중국 단면까지 추가해서 떡볶이 4개 시켰고요. 그 다음에 비엔나 소시지 튀김이랑 시스틱이랑 네, 그 다음에 김말이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. 아, 잘 먹겠습니다. 불과 2시간 전에 저희 아버님이랑 같이 외식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고기 조금만 먹고 왔어요 지금. 그래가지고 또 먹네요. 에이. 좀 근데 제가 평상시에는 진짜 적게 먹으라 노력하고 있어요. 좀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. 이게 평상시에도 많이 먹어버리면 살이 더 많이 찔 수가 있어가지고, 그래서 좀 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네, 여기에 중국단면이 들어가 있어요. 여기는 중국단면까지 판매하더라고요. 같이 이렇게, 네, 같이 이렇게 해서 판매하더라고요. 와, 맵다, 근데. 와. 엄청 바삭하다, 이런데. 오! 와. 맛있어. 치즈티 딱 싸가지고. 와. 저 26살이에요. 와. 제가 뉴욕 가가지고 떡볶이를 하나도 안 먹었어요. 근데 떡볶이 처음이에요. 복귀하고 나서. 네. 근데 너무 좋네요. 오랜만에 이렇게 떡볶이 먹자니. 네. 아, 참 고맙습니다. 가격은 총 3만 얼마 나왔어요. 이게 좀 살짝 비엔나 소시지가 싱거우니까 마요네즈 넣을게요. 케첩하고. 오빠인 줄 알았어요. 그런 말 많이 들어요. 돌려가지고. 맛있어요. 이거예요. 양이 많네요. 아이고, 하디슈 고맙습니다. 아, 하디슈. 하디슈 고맙습니다. 네. 아이고, 우연자님 하디슈 고맙습니다. 이게 김말이 튀김이에요. 와! 와, 이거 리얼 사운드야. 레전드. 이 바삭함이, 쫀득함이, 이게 리얼 사운드네, 이거 완전. 아, 이거 진짜. 요새는 정말 소리로, 이 소리가 많이 민감해요, 요새는. 예. 봐봐요, 여러분들. 봐봐요, 소리.
와 이거 좋네. 좋아 이거. 쫀득함이 바삭함의 쫀득함이 두 배예요. 와. 아까 방금 빵 터졌어요. 재미없어. 근데 보게 된다고요? 아, 제 영상이 재미없어요. 여러분들. 재미없는데 자꾸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중독도 있어요. 네. 그런 게 있어요. 자꾸 보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. 와, 다 길다. 와, 이렇게. 와. 와, 쫀득함 진짜 좋네요. 매워요. 이게 중국 단면이에요. 좀 매운데요. 아, 천천히 먹을게요. 이름을 한 번 부르면 다 못 불러드려요. 네, 동서초하고 있어요. 우리 아프리카 신선분. 네. 싱크가 안 맞아요. 살이 빠져 보이는데, 살이 좀 빠져 보여요. V라인? 아, 미안해요. 쪼까 매워요. 빤댕이에 빤댕이 그래가지고 어제 긁다가 고기는 그러니까 5명 아 좀 적게 먹었어. 5명에서 먹었는데 7인분이랑 공깃밥이랑 이제 4명 이렇게 먹었어요. 적당하게 먹었어요. 운동을 하루 2시간, 3시간씩이요. 2, 3시간씩. 아, 오늘 주먹밥 안 시켰어요. 그냥 오늘은 떡볶이가 좀 많이 땡기더라고요. 몸무게 80몇 킬로예요. 비밀이에요, 몸무게는. 몇 킬로까지는 비명할게요.
죽기 힘드네. 피부 좋아요? 그래요? 고맙습니다. 이게 은근히 살이 찌신 분들이 피부가 좋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내 주위에 좀 덩치가 저보다 큰 애들도 피부가 다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마른 분들이 이상하게 피부가 더 안 좋을 때 있는가 이게 잘 모르겠는데. 아 잠깐만, 너무 더워서 정신이 없다. 오, 땀이 아주 그냥 빗물처럼 흘려버리네. 아, 살짝 모공이 가려져요? 그래요? 매워요. 와. 땀을 꽂으니. 아, 어우, 뜨거워. 어벤져스 보셨어요? 뭐 보라던데 친구들이 재밌다고. 중국단면 여기서 팔아요. 2,000원. 총 3개 추가했어요. 중국단면 3개 정도 추가했어요. 좀 매워요. 와. 처음보다 살이 좀 찌셨네. 그래도 보기 좋아요. 아, 고맙습니다. 잘 먹으면 보기 좋다고요. 아, 고맙습니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소시지도 드셨어요. 네. 아, 주식불이요? 아. 와. 와, 이거 마시기 잘했네요. 오. 오! 오호! 오, 너무 좋은데? 와.
역시 매울 때는 이 시원한 주식콜이나 주식콜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매운 거 먹을 때는 이제 딱이 쫄깃쫄깃해서 좀 좋다. 근데 신짜 할매 떡볶이는 신전 떡볶이랑 딱 길이가 신전 떡볶이 떡이 더 길어요. 근데 더 얇아요. 이건 살짝 더 두껍네요. 살짝 더 두꺼워. 살짝 신전보다 맵나요? 이게 매운 게 아니에요. 네. 매운맛이 아닌데, 매워요, 이것도. 근데 순한맛이 신전 떡볶이가 더 매운 것 같아요. 진심으로 닭가슴살 먹었는데 강한 맛 먹고 있어요. 닭가슴살 매운맛도 있지 않아요? 다 시켰어요. 네. 다 시킨 거예요. 아, 유튜브에서 영화 스포했어요. 어벤져스 스포일장이네. 한국이에요, 여기. 네, 한국이에요. 유튜브 소통 많이 해주세요. 유튜브도 소통 잘하고, 땀이 많이 나요. 네. 잠시만요, 여러분들. 가자. 산낙지 저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. 리얼 사운드로. 네, 산낙지 한 번 더 먹을 것 같아요. 아프리카에서 이 새끼? 이 새끼 아프리카 버린 놈이 이 새끼? 뭐? 이 새끼라 했나 이 새끼? 와 뭐 씨 와 들어와 와 이 새끼 몇 살이고 씨 어? 막 덤벼 새끼 그냥 새끼 그냥 막 그냥 미안해요. 네. 아 매워가지고 정신이 없네요. 네.
틴트 못 쓰냐고요? 오메 치아까지 틴트가 발라져 있네. 치아까지 주황색 불빛 틴트로 발라줬어요. 베트남 소시지 튀김 맛있어요. 네. 이게 10개 2,000원이거든요. 근데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. 10개 2,000원이면. 네. 이건 매운맛 아니에요, 이거. 맛있어요, 그래도. 또 매워요. 잘 먹었습니다. 녹화 끝할게요. 녹화 끝.